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과 빙판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예방법을 윤성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철 추위가 찾아오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로 진료 대기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질환들로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계 질환과 빙판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겨울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 2,600여 건으로 전체 사고 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나는 낙상 사고가 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철에는 그 정형외과 환자들이 많이 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겨울철 낙상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골반뼈, 이제 허리 그리고 이제 손목 이런 데가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제일 주의해야 되는 점은 사실 조심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은 대부분 골밀도 검사나 이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가서 미리미리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적인 조처를 충분히 취하시면 이런 낙상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 중 안면마비 증상인 구안화사로 인해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생각보다 큰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보면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양치를 하는데 물이 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물우물 했는데 한쪽으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한쪽이 시리다 저리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러운 신발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을 피해야 균형을 잃지 않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